안녕하십니까. 조몽선 호사입니다. 오늘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입법화 대, 어, 공, 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입법화됐는데 그 입법한 내용이 뭔지, 그러면 노동이사제가 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, 요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입법화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, 이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, 거기에 노동이사를 1인을 반드시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은 입법한 이후로 6개월의 어떤 유예기한을 줘가지고 금년 7월 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그 1인의 노동이사를 사회이사로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노동이사의 역할이 뭔지, 그리고 노동이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우선은 공공기관은 그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351개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합니다. 여기에는 공기업이 37개, 준정부기관이 96개, 기타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, 요번에 법 적용되는 것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, 여기서 특히 노동이사가 하는 역할은 이사회의 어떤 멤버로서, 그 이사회는 그 모든 공공기관은 그 이사회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. 이사장과 그 상임이사, 그리고 사회이사로 되어 있는데, 노동이사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, 사회이사로서 참석해서 주요 회사의 최고의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하나의 이사의 회원으로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 이사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있고, 또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,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동이사의 어떤 재임 기간은 2년이고 매 1년 단위로 또 재갱신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이러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, 이것은 특히 유럽 국가들, 선진국이 많은 있는 그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노동이사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. 총 39개의 유럽의 국가가 있는데, 그중에 19개의 국가가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독일에서는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됐는데, 그 이유가 바로 노동이사제에서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협조를 해서 같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냈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, 이것을 통해서 어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그 조례를 제정해서,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도입을 했고, 그리고 모든 100인 이상 사업장의 서울시 투자기관에는 반드시 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, 그런 내용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, 이것을 시행했고, 이 노동이사제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노사 간의 협조가 돼 있었고, 어떤 노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, 이런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경기도, 또 광주시, 뭐각 지자체에서 어떤 노동이사제를 조례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노사정에서 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고, 이것이 바로 입법화된 계기가 됐습니다.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